제목, 도구의 월권. 묵상 말씀, 이사야서 37장 21절부터 38절까지. 산헤립에 대한 주의 말씀.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아시리아 왕 산헤립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하였노라. 주가 그에 관하여 한 말이 이러하니라. 처녀 곧 시온의 딸이 너를 멸시하고 너를 비웃고 조롱하였으며 예루살렘의 딸이 너를 향해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모욕하고 모독하였느냐? 내가 누구를 향해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눈을 높이 들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향해 하였도다. 내가 내 신하들을 통해 주를 모욕하며 말하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힘입어 산들의 높은 곳에 네바논 옆에 올라갔으니 그곳에 키큰 백향목과 그곳에 채상품 전나무를 베고 그의 경계가 있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그의 갈멜 숲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물을 마셨으며 에워싼 곳의 모든 강을 내 발바닥으로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그 일을 행하였음을 내가 오래전에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그 일을 구상하였음을 옛날에 듣지 못하였느냐? 이제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였나니 곧 내가 방벽을 세운 도시들을 피폐하게 하여 무너진 무더기가 되게 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그 도시들의 거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고 당황하였나니 그들은 마치 들의 풀 같고 푸른 채소 같으며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린 곡초 같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의 거처와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과 내가 나를 향해 분노하는 것을 아노니 내가 나를 향해 분노하는 것과 너의 떠들썩한 말이 내 귀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갈고리를 내 코에 넣고 내 굴레를 내 입술에 씌워 내가 온 길로 너를 돌이키리라. 또 이것이 내게 표적이 되리니 너희가 올해에는 저절로 자라는 것을 먹고 둘째 해에는 같은 곳에서 나는 것을 먹되 셋째 해에는 너희가 뿌리고 거두며 포도원을 세우고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의 집에서 피한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오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행하리라. 그러므로 주가 아시리아 왕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 도시에 이르지 못하고 거기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이 도시 앞에 오지 못하며 이 도시를 치려고 언덕을 쌓지도 못하고 자기가 온길 바로 그 길로 돌아가며 이 도시에 이르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와 내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였더라. 산헤립의 패배와 죽음. 그때 주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이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떠나고 가서 돌아가 니느웨에 거하였는데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집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치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매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새길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사야 37장 36절. 오늘 찬송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목숨 따지는 아침
오피 말씀. 공동체에서 지내다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넘어서 월권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보다 지나치게 나서는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임무가 아닌 것까지 오지랖을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리더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사야서 37장 후반부의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아스루 왕 산헤립과 그의 선왕들의 오만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스루 왕에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아스루는 오만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것보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방자하게 행동하고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였던 아스루가 도구임을 망각하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오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히스기야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처럼 실제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은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몰살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는 약속과 징조는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스루 왕 산헤립은 태각하기에 바쁜 상황이 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도구됨을 망각한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도구는 주인의 용도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스루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오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피 실천. 하나님의 도구됨을 망각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넘어서지 않게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피 묵상. 공동체의 무릎 기도.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가족의 마음 묵상.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게 하소서. 나의 두 손 묵상.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교만을 버리게 하소서.